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6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고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두산중공업, 어제도 두산중공업을 계속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두산중공업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SMR 관련, 원전 관련주인데요. 이틀째 수익을 못 내고 있고요. 오늘 많이 하락을 하던 가운데 100원 상승해서 0.39% 상승해서 빨갛게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기관 매도세 때문에 2920선, 2950선을 지키지 못하고요. 292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3000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9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살짝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000포인트가 깨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가 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을 대응하고 있고요. 이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이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YG 이 플러스 NFT와 또 실적이 우수하고 디니 플러스와 런칭에 관련된 이러한 그 YG 플러스가 상당히 강세인데요. 두산중공업 계속 대응하면서 YG 플러스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상 회복 1단계인데요. 위드 코로나. 근데 일상회복 2단계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요. 또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일상회복 2단계로 가기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거라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확진자 증가세라고 하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간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시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 원전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한전 사장이 하는 말인데요. 두산중공업.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사장이 탄소 중립에서 이 원전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원전 비중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더 많은 원전 비중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 비중과 관련해서 한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또 미중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오는 16일 날 오전에 아마 화상회의로 인해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봉합이 좀 된다 그러면 우리 글로벌 증시에 어떤 희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우리 증시 모멘텀이 없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굉장히 없는데 지금 현재 이틀째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내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7종목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러한 그 하락장에서도 일곱 종목이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거는 NFT와 관련해 가지고요. NC 소프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은 NC 소프트, NFT가 아주 강세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이러한 그 흐름으로 갔고요. 또 나노 신소재. 중국 요소수와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또 쌍용 자동차 인수와 관련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상한가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D생명공학은 인천물류센터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갔고요. 뭐 관심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는 우리 대한전선 가져갔던 대한전선이 지금 유상증자 5천억 그리고 무상감자 5대1의 무상감자 때문에요. 이렇게 갭 하락해가지고 다시
알감 불로 상승을 했습니다. 12%가 빠져 있는데요. 아마 지금 12월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금 이 앞으로 미국에서 들려오는 어떤 수주 소식이라든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또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이러한 그 하락률이 오늘 이 대한전선이 상당히 관심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대응하는 종목 두산중공업을 이틀째 하는 바람에 크게 지금 대항한 종목이 없고요. 우리 이 가운데 지금 모멘텀이 없어서 크게 제가 지금 NFT와 관련된 종목 외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연이은 그 NFT 사업 추진 발표 때문에 또 게임 셧다운 10년 만에 폐지 소식 때문에 NC 소프트가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쭉 올라왔는데요. 70만 원대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 굉장히 신기한 이러한 그 상황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주 웹젠도 그렇고요. 이 게임과 관련된 NFT 관련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메타버스 관련 그리고 또 NFT 관련 NFT 관련이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이러한 그 YG 플러스하고 두산중공업이 내일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니까요. 두산중공업과 YG 플러스를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주 우리가 그 힘겨운 하루였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 목요일도 아주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7분에 또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